누군지 알아요? 이름 아세요? 동남이 형. 아, 알고 나. 동남이 형. 아, 알고 나. 봐봐, 알잖아. 본명 아세요? 아, 근데... 본명 아세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은 뭔? 너가 알고 있는 나 배용남. 이름? 배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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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배용남으로 날 기억해줘.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뭐 집에서도 가끔 해주잖아, 내가. 그치, 그치. 어. 용기는 형이 해주는 거 먹어봤어? 아니요. 진짜? 네. 피식대학 멤버들한테는 정말 많이 음식을 해줘요. 근데 이상하게 동생한테 괜찮은 요리를 해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동생이 이제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식사 조절을 하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소식좌, 그리고 저는 대식가처럼 보이지만 저는 미식가.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좀 힘들었었겠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고 하다 보니까. 메뉴가 뭐죠? 용주카세. 용주카세. 할 거면 제대로 해. 카세면은. 형, 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오늘... 아, 우리한테 해줄 때 원래 이거 입고 하지. 아, 근데 오늘 요리랑 다 맞아떨어져. 아, 그치, 그치. 여기 맞아떨어지니까. 아, 복장이 있네요? 요리왕 비룡 뺨치는데요? 요리왕 용규? 음식은 식재료라는 아름다운 물감으로 만들어진 한 폭의 그림이다. 안녕하세요. 구토치, 하토치. 오셨으니까 웰컴 드립감 드려야겠네. 아, 형의 식탁. 잠깐만요, 웰컴 드링크라면서요. 아니, 처음 시작부터 저렇게 자극적인 거면. 아니, 입맛을 잡쳐놓고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보통 차를 주지 않나? 아니, 저희는 청량감을 먼저 드리고 갑니다. 청량감을 드리고 가기 때문에. 아, 더부룩해. 나 빈속이란 말이야. 이거 콜라 먹으면. 아니, 드세요, 이거. 드시고. 스타트 하겠습니다. 아, 스타트. 스타트. 오. 연어인데? 오, 연어. 오. 싱싱하다, 싱싱해. 사시미를 좀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좋아, 좋아. 오늘 연어 좋아. 완전 알래스카야, 여기. 직접 손질할 때 아시는 거 잘하시네요.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오. 초밥. 오. 저 초밥까지? 좋아. 오, 손으로. 저 뭐 주먹밥이에요? 주먹 초밥? 그거 밥 몇 알이죠? 이게 지금 5만 알 정도. 5만 알 정도. 5만 알. 5만 알. 이야. 대식가처럼 보이지만 저는 미식가. 마지막. 아, 위에 이렇게 사는 거군요. 그럴듯하다, 근데. 너무 위에 다 소스도 있고. 근데 잡사 보세요. 아, 너무 커. 동생분 저거 다 못 드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잡아 뜯어야 된다. 죽이지. 오늘 물이 괜찮아요. 너 간장 필요하시면 뜯어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아, 맛있어가지고 신났네, 아주 그냥 이 친구들. 이상하게 맛은 있어. 맞아, 맞아. 맛은 있어요. 맛있어. 이거는 지금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제 작품 중에서는 되게 노멀한 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술 들어갈 건데 선미 꽉 잡으세요. 알았죠? 이번엔 참치. 제가 또 다이어트 고충을 제가 한달 동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식이에요, 이건 완벽하게. 용기를 위한 음식이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태리에 놀러 간 어떤 일본인의 하루예요. 이름은 스시 피자. 스시 피자? 스시 피자는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도우 나왔습니다. 건강식이네. 간상게장. 간상게장. 이것들 봐. 이렇게 나올 거면서 이거 참. 아, 이거 오해 못 드신 분 없죠? 노 큐컴버? 어머, 맛있겠네. 아삭아삭. 맛있겠는데? 아삭아삭하게. 사. 소스까지. 무조건 맛있을 것 같은데. 작살나지? 진짜 작살난다. 야, 맛있게 먹네. 참 맛있게 먹어.
같아. 오, 저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인다. 죽이지? 아우, 쟤 표정 봐봐. 저, 너 좀 천국 봤구나. 아, 저 찐이다. 요리를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했고 건강에는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네, 감사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그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야. 아, 둘이 근데 그러면은 이거 6개월에 한 번씩 본 거면 따로 산 지 되게 오래된 거 아니야? 얼마나 됐지? 한 13년 넘은 거죠. 아, 따로 살아요? 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 진짜 많이 달라졌겠다. 저희 잘 몰라요, 서로. 근데 물론 어렸을 때 형의 모습은 알지만 크고 나서는 거의 저희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성인이 됐고 나서부터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동생보다는 어떤 대화하기에는 지금 멤버들이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반찬들부터 있잖아. 너 아무 생각 없이 먹었지. 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는 하루한테 인수인계를 다 그래, 동생 주제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뭐 해. 진짜 보니까 제가 계속 멤버들한테만 얘기를 하네요. 사무실에 너무 많아. 형이 다 세팅한 거예요, 다? 아, 용주 저런 거 뭐 공조제 저런 거 다. 저 잔을 담다 저것도 그거지? 그 다이어트 고충을 제가 한달 동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식이에요, 이건 완벽하게입니다. 아, 용기를 위한 음식이다, 뭐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친동생이고 같이 혈육이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동생 걱정을 하게 되고 얘가 뭐 힘들진 않는지가 계속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 다 힘든 거를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아, 형제들끼리. 아, 맞아. 형제들끼리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콘텐츠 할래? 뭐 이런 거. 아, 네. 그거는 내가 볼 때 네. 이건 그냥 용주 형이 너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약간 모델로서의 커리어를 조금 더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도 약간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해. 아이, 뭐 또 그런 얘기를 또 해. 그걸 또 이렇게 수다스럽게 해. 그럼 그렇지 뭐 다 잘 되고 하면 좋은 거지 뭐. 어? 아, 뒤에서 얘기해.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얘기 못 하고. 나 통해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재영이가 또 이렇게 잘 얘기해 주니까. 역시 멤버만한 형제가 없다. 쑥스러워해. 솔직히 이 용주 카세 별 5점 만점에 몇 개 주실 겁니까? 저는 4.5점. 오! 오! 별 4개 반. 아, 이렇게 또 해맥이니까 다 이렇게 또 보람이 있네, 이렇게. 예, 뭐 역시 이제 입에다 뭘 먹여야지 이제 고운 말이 나온다는 거지. 뭐. 설거지도 형이 해주면 돼. 와, 이건 3박 4일인데, 이거? 야. 설거지 어떻게 이거? 네, 갈게. 갈게, 용기야. 안녕. 네, 형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여기가 이제 우리 저희 피디님들 다 편집하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확 이 웃음 공장을 돌리니까 밖에 나가면은 장난 아니야. 우리 내가 밖에 안 나가서 그렇지. 나 솔직히 밖에 안 다니는데 자기 인기가? 아니 분장해서 그렇잖아 솔직히. 아니지 그건 이제 초반이지만 요즘에는 아니지. 내가 얼굴 까니까 그냥. 아니, 그냥 이 상태로 가면은 알아본다고? 아 그럼 완전 알아보지. 아, 그래?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쓱 나가서 내가 그냥 아니 챙겨야 될 것 같아. 아 됐어 진짜. 아 됐어 너... 형 아무도 몰라. 에이. 그냥 가면 나 따라와 봐 그러면 밖에 나가면 다 알아보실 것 같은데. MG 다 알아봐요. 아니 비가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야 사람이 많이 없네. 근데 지금 좀 안 좋은 게 비가 오니까. 동생이랑은 또 한 번도 같이 이렇게 바깥에 다닌 적이 없거든요. 또 동생 앞인데 아 과연 나를 알아봐 주실까? 많이 긴장도 좀 되고. 아 근데 형을 모를 수 있어. 왜냐면은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내가 딴 데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 홍대는 우리 내 텃밭인데 아 너무 웃기다. 고요한 텃밭이야. 야, 어떡하냐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아, 아무도 모르잖아.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동생 앞에서 큰 소리 쳐놓고 동생. 저러면 굉장히 초조하거든요.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아니 말걸이 아니 왜?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제가 말 걸더라고요. 예예. 안녕하세요. 예예.
야, 다들 바쁘시네 지금. 그러니까. 아니 제 이름을 아시는 분이 없나요? 제 이름을 아시는 분이 없나요? 심지어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도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우산 때문에 그래. 우산 때문에? 투명 의사는. 아니 실내로 들어가자고. 오케이. 내가 한 캐릭터 중에 봉학번 이지백이라고 동대문에서 이제 오파는 캐릭터가 있단 말이야. 동대문 그 컨텐츠 혜준이랑 풀제이랑 같이 하면서 하려가지고 사람이 없네. 원래 여기다 있으면 나 알아봐야 되거든. 이 맨투맨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까다랑이 갈 필요 없어. 내가 다 갖고 있어. 야 지금 옷가게 배용남이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뭐라고 해봐. 이 정도로 못 알아본다고. 내가 분장을 뭐 세게 한 것도 아닌데.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 있어봐. 왜 안 와? 부캐 나오나요? 동대문 사장님. 됐다 이제. 잘 봐. 배용남. 그래. 다른 사람 같아. 지금 자존심을 좀 내려놨는데. 네. 남배. 줄 수 있어 근데. 네. 근데 한번 이 부분 사야 돼. 예? 야. 지금 카드 돈 없어. 아, 보고 가세요. 옷 보고 가세요. 옷 보고 가세요. 형 돌려줘야 돼. 형 거품을 일로 와 가까이 와. 일로. 나도 지금 옷 사줄게 내가. 일로 와. 형 그만해. 가만 있어. 그만해. 일로. 괜찮아. 일로 와. 그래. 옷 사러 왔어? 네. 옷 보러 왔어? 네. 어 그래? 나 기다려봐. 나 돈만 골라줄게. 내가 기다려봐. 누군지 알아봐. 이름 아세요? 동남이 형. 아 알고 나. 동남이 형. 아 알고 나. 하면 알잖아. 본명 아세요? 근데 본명 아세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은 뭔? 너가 알고 있는 나 배용남. 이름. 배용남. 배용남이 형. 그래 배용남으로 날 기억해줘. 제 동생이거든. 친동생? 네네. 좀 다. 진짜요? 아니요 가짜예요. 진짜야. 진짜. 그래 가라. 그래 옷 필요하면 연락해. 여기로 오겠습니다. 풀제한테 사지 말고 나한테 사. 더 싸게 해줄게. 열정. 예. 열정. 예. 아니지 아예. 와 야 바로 알아보네. 아유 반가워요. 와, 이제 줄 섰어, 지금 사람들. 야, 비 오는데 줄 섰어. 그래도 체면 좀 차렸네요. 네, 정말 다행히도 제가. 아유, 이 사람 내 친동생이에요. 아, 진짜요? 내 친동생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 자, 하나, 둘, 셋. 열정.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먹자고. 아까는 사실은 간식이었고 내가 또 맛있는 데 알거든? 넘어가자고. 식사하러 가자. 가자. 밥을 먹어야 돼. 또 한 바퀴 걷다 보니까 또 배가 금방 꺼져서 또 제가 또 아는 맛집을 또 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진짜 내가 원픽으로 뽑는 맛집 리스트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장님이랑 겐톡도 해. 겐톡한다고? 이거 봐. 지금 이모 지금 이거 보냈다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옆에서 시간 나면 달려와요. 진짜 카톡을 해가지고. 네, 진짜 카톡해. 네, 저 카톡해요. 저는 무조건 가면 얼굴 도장을 다 찍고 안에 주방에서 인사를 웬만하면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제가 좀 사장님들과 연을 맺고 합니다. 사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우리 멋쟁이 사장님. 제 친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설명을 친동생이라고. 네, 안 믿더라고요. 동생 하면 그게 아는 동생인 줄 알고. 제가 오늘 특별하게 메뉴에 없는 것들도 같이 구성해서 드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현주 씨 와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코스를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아, 예, 원래는 코스 요리집이 아닌데 저 특별히 저를 위해서 코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케이. 실례하겠습니다. 와! 뭐야? 네, 이거는 저희 방어랑 맛있겠다. 저희 오목이 피클. 되게 독특하다, 비주얼. 우메보시 소스랑 이제 흑마늘 소스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대파 구이고요. 이제 마라비빔면인데 육개장 사발면을 이용해가지고 똠양 페이스트랑 닭살이랑 이런 걸 넣은 건데 이게 야심작이야, 야심작.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사장님과 또 셰프님의 히든 메뉴는 웬만한 VIP가 아니면은 받아보기 힘들거든요. 제 동생한테 이런 말 좀 해주고 싶어요. 좀 나니까 이런 거 먹는 거다. 그냥 오면 못 먹는다. 와 근데 진짜 하나하나 진짜 맛있겠다. 아 왜 닭장이 있지? 닭장으로 파테를 만들어가지고 탈구잼이랑 치즈랑 이런 거 같이 다 들어간 거. 모나카 안에 예술 작품 아, 작품 느낌. 아 작품 잘. 맛있겠다. 와. 스페인의 한 목동이 있는 그냥 언덕 자연 그 자체인데 아. 거기서 닭들이 자연 방사 닭들이 햇살 받으면서 푹 이렇게 잠드는 그 모습이 방금 떠올랐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비빔면은 국내파면은 이게 해외파네. 아, 오,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축구 선수로 따지면은 손흥민이야. 외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야 지금. 손흥민 이번에 저기 인터뷰하는 거 봤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Ooh, what can I say? First of all, I'm very grateful to have this opportunity. 잘한다. 손흥민. 약간 이런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이야. 약간 손흥민 영어 인터뷰 느낌이야 이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봉숭아꽃 알아? 알지. 봉숭아꽃. 탁 건드리면 씨 탁 터지는 거? 어. 그게 그거야. 이 조그만 알갱이가 이빨로 살짝 건드리면 팍 터져 이렇게. 우와. 치킨이 아니야. 입이 되게 크셔서 더 복스러워 보이는 느낌. 하나하나 다 맛있으니까 이거. 맛있는 집들은 같이 나랑 같이 가서 왜 이런 음식이 탄생했을까부터 그 맛을 막 공유하면서 그 맛이 있거든. 아, 같이 해. 그러니까 많아 또. 같이 있으면서 진짜 오랜만에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뭔가 아니야 너무 좋았어. 아 형 일하는 거 오늘 되게 처음 본 것 같아. 진짜? 진짜. 그 과정을 내가 딱 보니까 진짜 새롭게 보이더라고 형이랑. 난 몇 년 전에 너 런웨이 해서 내가 모델로 그 그리디스 런웨이 했을 때 내가 그때 봤을 때 네가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멋있고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도 되게 멋지게 사는 것 같고 되게 치열하게 살면서 나도 배울 점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니 무뚝뚝해도 진짜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이게 느껴지네요. 정말 얘기가 안 나왔는데 맥주 한 잔 먹으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식당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야기할 때는 달라. 거의 눈을 못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그러다 이제 지금쯤 이제 하이볼 좀 몇 잔 뭐 하시니까 이제 눈을 좀 뭐. 아마 너도 약간 그러지 않아? 나 공연 봤을 때 그러지 않았어? 약간 좀 오그라든 느낌 들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 아니었어? 어. 딴 생각하고 있어. 가자. 오늘 여러 가지 알게 됐어요. 가족이란 걸 느꼈어요. 가족은 변하지 않는구나. 실제로 동생이랑 좀 심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제가 뭔가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뭐 아낌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서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둘이 그래. 진짜 엄청 생각하는 게 많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아우 이게 또 뭐예요? 디저트인데요. 네. 이제 볶음 메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한 마디 딱 하고 서로 한 마디 해주고 딱 한 바이트 하셨다. 아, 오케이. 용계난 너가 나는 정말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멋짐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욕 맛 카세 별로였어. 오해버렸네.